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12군에 소재한 편의점에 달걀을 공급하는 응엔티옹 지에우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달걀 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소득이 늘지 않아서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이제 필요한 식료품만 사고 있고 새로운 옷은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세제나 샤워용품도 세일 제품이나 저렴한 브랜드로 바꿨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빈탄군에 거주하는 응행비엣 안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예전처럼 비싼 식재료는 살 수가 없고 이제 저렴한 식품 브랜드를 구매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호찌민시의 현지 소매 기업들은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축을 확대하며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상품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산그룹의 응엔응호관 총괄 상무는 비산은 가격 인하 제품을 늘렸고 수익성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으며 이제 고객들은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하고 일부 고객들은 더 이상 제품의 품질이나 식품 안전 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식료품 기업들의 경우 저렴한 제품군에서 더 나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엔응호관 총괄 상무는 비상그룹을 포함한 식료품 기업들은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식료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M메가마켓 마켓 부서의 딩황 코이 대표는 MM메가마트는 기타 447개 기업과 함께 호찌민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뒤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달 15일에 종료되면 수익성 증대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딩황 코이 대표는 소매 체인들은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객을 유지하고 생산업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사이공굽에서 자사 브랜드를 개발을 담당하는 보황안 국장은 고객들은 제품 가격을 더욱 신중히 분석하고 있으며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매 기업들은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라며 하지만 자사 브랜드는 일반 제품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